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과 넘치는 은혜와 생명을 주는 보혈의 회복과 참된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람들의 말은 술과 같습니다. 칭찬을 하면 칭찬에 취하여 교만하게 되어지고 비판을 받으면 미움에 취하게 됩니다. 미움에 취하게 되면 마귀가 내 인생을 대리운전하게 됩니다. 마귀가 운전하게 되면 과속을 합니다. 더 빠르게 화를 내고 더 높게 사람의 목소리를 내며 더 빠르게 폭력적으로 과속하며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충돌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 미움을 멈추게 하는 것은 내 인생에 마귀가 대리운전 못하게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멈춘다는 것은 기도로 주님의 십자가를 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미워하는 그 미움의 독이 나에게 퍼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 십자가를 품고 계속해서 상대방이 오해를 하면 끝까지 진심을 보여주면 됩니다. 상대방의 차가운 시선에도 뻔뻔하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더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십자가를 품고 기다리면 풀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 경고의 핵심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감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만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여인들이 노래를 합니다. 7절에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민심이 다윗에게로 간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울이라면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평화적인 왕이 계승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육적으로만 반응하여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미움에 취하여 마귀를 자기 인생의 대리운전자로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움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마음이 사울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미움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미움으로 내 자신을 죽입니다. 다윗을 미워한다고 죽인다고 사울 왕의 그 자리가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없어진다고 내 자리가 인정받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아야 하지만 내 마음에 내 삶에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움으로 더 이상 내 인생에 마귀가 대리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으면 나도 사울 왕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미움이
하루 이상 가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복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내 마음에 사람을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고 미움으로 내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오늘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망가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